안녕하세요. 약사 1호입니다. 약사 2호입니다. 약사 3호입니다.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 유용한 뭐 피로회복제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특정 의약품의 유행을 좀 이끌었다고 주위에 좀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사실 그 영상 안에는 뭐 더 좋은 제품도 있으니 상담을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 이게 좋다더라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유행이 돼서 뭐 군산이나 뭐 여수 이런 데서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아 그런 얘기를 왜 했냐고 그거 없는데 확실히 요즘에 제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전문가와 그 약을 잘 모르는 일반 사람들과의 간극 때문에 그냥 쉽게 구매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안타깝고 우리 전문가들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 반성도 많이 하고 뭐 그랬습니다. 어쨌든 유행은 무조건 있습니다. 앞으로 올해 2학기 때도 아마 유행이 또 돌지 않을까. 또 선도하시려고 약에도 유행이 있는 것 같고요. 솔직히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 중년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한 그 프로들이 많이 생겼어요. 거기 보면 꼭 항상 뭔가 새로운 성분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건강에 정말 최고라고 막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하죠. 패널분들은 대박 막 이러면서 막 항상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좀 임상 데이터가 부족한 경우도 많고 그리고 잘못된 내용이 다뤄지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분이나 새로운 것들이 다 틀리진 않지만 저는 그걸 꼭 맹신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약국에 오셔서도 그냥 그 제품만 주세요 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제가 이 프로를 받고 그래서 이걸 좀 구매하고 싶은데 어떠냐라고 약사님한테 한 번쯤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행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대 중반 이런 분들이 사실 감기 걸려도 죽기 직전까지는 안 오시거든요. 근데 비타민 별로 이거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시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할머니께서 오셨는데 근데 발을 보니까 땡땡 부어 있어요. 그리고 발이랑 이제 발목이랑 종아리 이런 데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두 배 정도가 돼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 되게 위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큰 대학병원 같은 데 가셔야 된다 이랬더니 아, 안 그래도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 그냥 귀찮아서 안 갈래 이런 식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현실을 믿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병원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몸을 움직이기도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119 불러드렸어요. 구급대원 오셔서 바로 이제 같이 오셔다 드렸습니다. 제가 일하는 약국에 가까이에 정신건강의학과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약을 타가시는 남자 환자분이 계세요. 저랑 안면도 있고 그래서 반갑게 그날 이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뒤에 조제실로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약을 지을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좀 들리는 거예요. 밖을 이렇게 봤더니 그분이 뒤로 활처럼 휘어가지고 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응급처치를 뭘 해야 될지 막 순간적으로 생각하다가 어쨌든 이 경직된 걸 좀 풀어줘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막 마사지를 막 하고 있는 와중에 화장실에 갔던 직원분이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오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분이 발작이 멈추고 깨어났는데 바로 앞에 1-20분 기억을 완전히 잃어버리신 거예요. 일어나서 나가려는 거예요. 병원에 다시 가야 된다고 내가 잡았더니 저를 많이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경직이 돼서 어떡하지 이걸 다시 잡아야 되나 하고 있는 와중에 다행히 119가 왔고 결국은 응급실 가고 싶다고 해서 차를 타고 가셨어요. 근데 한 3시간 있다가 다시 빵이랑 우유를 이렇게 사들고 왔어요. 고맙다고. 다행히. 정말 다행히. 박수 한번 칠까요? 여름에 공사를 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의료진이 갑자기 쓰러지시는 거예요. 일사병이라고 하죠. 온몸이 저리면서 몸에 열도 나고 근데 이제 그때 대처법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몸을 다 풀어주셔야 돼요. 풀어야 돼. 그걸 이러면서 막 풀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의식을 금방 찾으셨고요. 이렇게 숨 쉬시더라고요. 이게 계속 지속되면 열사병이 되시면 정말 생명이 지장이 있거든요. 주저하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약 보관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스태프들 집에서 약 어떻게 보관하는지 사진 찍어오라고 했어요. 진짜 깜짝 놀란 분이 한 분 있는데 약을 다 냉장고에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고혈압 약 두 달치 포장해 놓은 거 이거 있잖아요. 냉장고에 들어있는 거 이게 여기 왜 들어있냐고. 여기 넣어놓으면 좀 더 신선하게 오래 보관될 것 같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음식이랑 되게 헷갈린 분.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알약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요. 일단 습기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대부분의 알약은. 그리고 해열제 같은 것들은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니까 그걸 냉장고에
넣는 경우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안 돼요. 효과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드리면, 약사가 냉장 보관하라는 것만 냉장 보관하시고, 아닌 것들은 실온에 보관하실 때 햇빛이 직접 들지 않는 데만 두시면 돼요. 요 두 개만 하시면 돼요. 화나셨어요? 화났어요. 내성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하시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나중에 수술하거나 너무 아플 때 먹어야 되는데 그때 안 들을까 봐 미리부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진짜 많더라고요. 어른들도 보시면 그 처방 받은 약이 있는데 엄청 심각하거든요, 약이. 이거 안 드시면 큰일 나요. 간염 걸려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무조건 참고 그렇게 이겨내신 분이 있거든요. 약이니까 내 몸에 이게 무조건 안 좋고 해가 된다라고 느끼신 분이 많더라고요. 약이 잘만 복용한다면 도움이 되고 의외로 착한 놈이다. 그래서 통증이 있거나 하면은 내성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약을 잘 복용하자. 피임약 먹을 때 항생제 복용하면 큰일 난다. 피임 효과가 떨어진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감기 걸고 항생제 필요하신데 안 드시면 안 드시고 특정 계열 항생제만 피임 효과를 떨어뜨려서, 혹시 피임약 복용 중이시면 제가 지금 피임약 복용하고 있어서요. 다른 항생제 있나요? 약국에서 물어보셔도 되고 병원에 물어보셔도 되고 필요하실 때는 약을 복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 없어. 그냥 그거 내가 달라는 거나 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이 귀찮으셔도 꼭 질문 두 가지를 해요. 혹시 드시고 계신 약이 있는지, 기존에 드셨던 약 중에 부작용 심하게 겪으신 적이 있으신지, 계열이나 성분에 따라서 약하게는 이제 위장장애부터 시작해서 쇼크까지 올 수 있을 정도로 부작용 심하게 겪은 그런 약 성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국에 오시면 내가 지금 무슨 약을 따로 먹고 있고 부작용을 경험했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약사들이 여러 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것만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게 있다면 약국에 오셔서 약을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때 잘 안 듣는 분이 있어요. 핸드폰은 이게 통화하거나 아니면 이어폰을 이렇게 꽂고 있거나 그거 뺄 때까지 절대 설명 안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알려드려야 되니까 대충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서 난감했어요. 내가 이분한테 해드릴 나의 의무가 분명히 있는데 방금 병원 진료실에서도 핸드폰을 사용했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여성분들은 이제 남자한테 딱 보면 바로 나가서요. 필요한데 말을 하기 부끄러워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남자 환자분들도 들어왔다가 제가 있으면 그 거시기 뭐 막 그 나중에 다시 올게요 이러신 분도 네 갖고 계신 증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의학학 지식을 알려드리고자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성별을 떠나서 전문가라고 생각해주시고 궁금한 거 다 물어보셔도 되고요.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 그냥 약사예요, 약사.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맞아요. 위너는 1호님입니다. 약사들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편하게 오셔서 이것저것 궁금하신 거 많이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국에서 만나요. 안녕. 막 어르신들 오시면 하루 3번 먹어야 되는 약을 한 달치 받아가세요. 하루 3번은 꼭 먹어야 효과가 있는 약인데 나 그냥 아침에만 먹어. 저기요 아버님 잡아요. 3번 드셔야 돼요. 아유 그냥 나 아침에만 먹어 그냥.